여기도 카드는 이렇게. 자, 저는 항상 카트 칠 때 머리만 잘라주지 않고 항상 머리에 자를 때는 클리닝을 발라줍니다. 클리닝을 발라줘서 커트도 이뻐야 되지만은 손님이 마무리할 때 머릿결이 좋아지면 훨씬 더 만족도 높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머리만 자르지 마시고 꼭 머리 할 때 클리닝을 바르면서 같이 해주면은 굉장히 고객의 만족도 좋아지니까, 그래서 저는 일명 클리닝 커트를 합니다. 자, 보통 이 모발이 좋으신 분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 그래서 충분한 물을 뿌린 다음에 우리가 뭐요? 이 클리닝을 짜서 머리 발라주고 커트하겠습니다. 이 클리닝을 발라줍니다. 이 클리닉은 단백질은 이게 뭐죠? 물하고 잘 반응 잘하니까 항상 물을 뿌리고 커트심 좋습니다. 그럼 머리도 자르기 편하고 이렇게 빗질 잘 되니까. 자, 물을 또 충분한 물을 뿌려서 물을 많이 뿌리면 뿌려서 좋아요. 그러면 그 큐티클에 모발이 숨이 잘 숨어드니까 물을 이제 빗질을 충분하게 해서 이 클리닉이 모발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빗질을 해주면 해줄수록 좋아요. 머리끼 좋아지니까 큐티클 자체입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충분히 해준 다음에 단발머리 자를 때는 단발머리 자를 때는 형태가 중요합니다. 길이. 그다음에 어깨를 돌립니다. 이렇게. 길이 설정하는 방법을 앞에 주겠습니다. 손님이 원하는 머리는 한 이 정도 머리. 그렇죠? 이 정도 대충 이 정도 머리. 단발머리 자를 때는 빗질 코끼에서 손으로 이렇게 자꾸 자르지 마시고 그냥 내려놔 잘라요. 내려 상태에서 이렇게. 절대로 단발머리는 손을 잡는 게 아니에요. 네,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형태 개념으로 빗질을 꼭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빗질해서 형태 개념으로 일자 자릅니다. 일자. 그 다음에 자른 다음에 고개를 이렇게 꺾 좀 돌립니다. 이렇게. 이 뒤통수와 옆통수 코너 부분. 그래서 이 코너 부분을, 이 부분을 또 다시 일자로 자르줍니다. 빗질을 곱게 해서. 또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로. 옆통수와 뒤통수 코너 부분. 자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머리를 쫙 펴시기 바랍니다. 머리를 쫙 펴시고 혹시 튀어나온 부분 있으면은 자르고, 크게 튀어나온 부분 없으면 자르지 마시고 이렇게 잘라서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형태가 중요해. 막 정교한 게 중요해 아니라 자연스러워. 그 다음에 이제 길이를 자랐으니까 이제 무엇을 하죠? 측내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가볍게 수술 제거하는 방법. 지감 처리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머리를, 그러면서 머리가 가볍다, 층을 많이 낸다 해서 머리가 너무나 골룸머리처럼 가볍게, 너무 가벼우면 촌스러워요. 부드럽게 해주는 게 멋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막 골룸처럼 막 머릿속 웃게 하면 안 됩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로킹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 깃볼 있잖아요. 깃볼에서 가로 브로킹을 이렇게 브로킹 나눴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눠놓고 이제 층을 내야 돼. 이 머리를 층을 내야 돼. 수술 없애야 돼. 수술 없는 방법은 고개를 좀 더 숙여주시고 들어서 층을 많이 내주는 거예요. 높이 층을 많이 내서, 그 대신 이 가이드라인은 파먹지 말고 높이 들어서 이 안쪽 부분을 잘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서도 이 아웃라인이 이 옆에 파먹지 않도록 뒤로 당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당겨주는 것을 우리끼리는 뭐라 하겠어요? 오프 더 베이스라고 합니다. 안쪽에 당겨주는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안쪽으로 당겨주는 겁니다. 이렇게 높이 뚫어줍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무엇을 만들어놨어요? 층인자 뭐요? 가벼워지겠죠. 당연히 뭐요? 가벼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치? 이 안에 잘랐으니까. 그래서 가볍게 떨치는 거예요. 이렇게. 뭉친 부분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차적으로 지감 처리 하지 않고 1차적으로 가볍게 했습니다. 두 번째 브로킹을 나누겠습니다. 브로킹을 약간 사선으로 약간 이 부분을 길게 하면서 약간 U자 브로킹, U자보다는 좀 더 사선으로 나누겠습니다. 브로킹을. 그래서 이 부분도 층을 이 아랫단하고 새로운 층을 내주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층을 내서 머리를 가볍게 떨치겠습니다. 잡아서 이 새로운 가이드죠. 여기 잡아서 이렇게 높이 들어서 여기도 잘라냅니다. 이렇게. 그럼 또 가볍게 떨어지겠죠. 두 번째도 이쪽도 사이드 살짝 사이드 베스로 자르겠습니다. 각도는 동일하게. 그렇죠? 이쪽도 각도는 동일하게. 근데 여러분들이 이 배워서 미용실에 자르다 안 자르면 무조건 같이 큐파드로 와야 됩니다. 이건 집에서 안 자르는 거 계속 처음에 가발로 자르다가 잘 안 잘라지고 파먹고 그러면 와야 됩니다. 이게 잘못하다 보면은 손님을 다 파먹고 난리를 치니까 조금 배워. 이게 이쁜 컷도 굉장히 이쁜 머리인데 혼자 가발로 연습하다가 안 되면 꼭 교파드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치다 보면은 잘했나 못했나는 이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면은 굉장히 가벼워졌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민라인, 이 민라인 이렇게 살아있어야 돼요. 파먹으면 안 돼.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보면 이렇게. 어디 하나 뭉쳐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자, 보실까요? 반대 방향. 자, 자르기 전에는 이 느낌이다만 이렇게 뭉툭하잖아요. 이 뭉툭한 느낌을 보시면 이렇게 뭐요? 머리가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요. 굉장히 가벼워지고 자연스러워요. 이렇게. 이 머리가 자연스러워서 얼굴을 감싸줄 겁니다. 굉장히 이렇게. 이것은 약간 뭉툭하게 떨어진다면. 그렇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꼭 잘라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안 되면은 꼭 교육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배워서도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면은 이제 미용실에서 잘라지면은 올 필요 없어요. 이것을 봐서 난 잘라줘.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은 기본이 있다는 뜻이에요. 기초가. 근데 이것을 보고도 잘 안 잘라진다는 뜻은 기초가 없다는 뜻이에요. 기초가 없으면 기초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권홍에서 이렇게 유튜브로 무료로 이렇게 여러분들 보여주는 이유는 여러분들 아시면 저는 강사잖아요. 강사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잘한 사람들은 정보를 줄 수 있지만 안 되신 분들은 와서 배우라 뜻에서 정보를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저는 세미나를 많이 다니잖아요. 전국 세미나. 세미나에 다녀서 여러분들이 이쁘고 잘 이쁜데 나는 안 돼. 그러면 여러분 특강 받은 것처럼 이 유튜브로 봐서 이렇게 설명해 주셔도 불구하고 머리가 잘 안 잘라져. 그러면은 기초가 없으니까 꼭 와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기초가 있으면 쉬운데 기초가 없으면 힘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잘랐습니다. 사이드 베스 개념으로. 그래서 역시 이쪽도 보면은 왼쪽 오른쪽이 이 라인이 그대로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 이해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떨어질 때 이 라인이 파묻지 않으면 성공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지막 단 남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입니다. 마지막 단은 내가 뭐라 했죠? 층을 많이 낸다 해서 적게 낸다 했어요? 적게 낸다 했죠? 층을 적게 내는 방법. 이 아랫단을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자른 것이 권홍이 만드는 한국형 허쉬커트입니다. 한국형 권홍이 만든 허쉬. 그러니까 일반적인 허쉬커트는 틀려요. 일반적인 허쉬커트는 머리를 아주 가볍게 하고 층을 많이 내는 건데 저는 한국형 스타일, 한국 여성들이 좋아할 수 있게끔 머리는 가벼운데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고 그러면서 부풀고 그러면서 가볍고. 그래서 이
고르게 만들어 하실 것 같아요. 보시면 자 여기서 높이 들어서 층 조금 된다 했습니다. 높이 들어서 이 끝라인 높이 들어서 이 끝라인 이 끝라인 이 정도 자를게 이 정도 이렇게. 그럼 층이 길잖아요. 층이 조금 낮잖아요. 거의 손님 입장에서 층이 안 나는 거죠 이렇게. 높이 들어서 이렇게 일자 자릅니다 이렇게. 크지만 가볍게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다 인버전으로 다 앞으로 당겨오시기 바랍니다. 윗단으로 첫단으로 첫단 당겨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비들어서 여러분들 보시지만 아시겠지만 거의 빗질을 뭐예요? 거의 한두 번밖에 안 하죠. 거의 빗질을 단순하게 이렇게 해서 인버전으로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 길과 또 이 길은 또 틀리죠. 이 길은 짧고 이 길은 길어요. 그래서 가볍게 떨어진 거예요. 이 겉머리가 속머리 다 덮어서 머리를 지감 처리하지 않는데 막 지감 처리하지 않는데 지감 처리하면 지저분하잖아요. 근데 이게 고농의 허시커트는 지감 처리하지 않으면서 머리 가볍게 하는 기가 막힌 테크닉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가발 고농 그 홈쇼핑에서 살 수 있으니까 꼭 가발도 사서 잘라보고 안 되면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조금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빨리 근데 이게 또 여러분들이 또 안 자르면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와서 잘라본 다음에 교육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물론 잘 되면 오지 마시고요. 굳이 오지 마시고. 자, 이렇게 커트가 끝났어요. 이렇게. 커트가 단순하게 끝났습니다. 머리가 숱을 많이 찾게, 숱이 아니라 그 안에 많이 잘라냈기 때문에 머리는 굉장히 가벼워졌을 거예요. 모델을 보기에는. 그러면서 머리가 너무 가볍지 않고 우리나라 여자들이 좋아하는 딱 적당한 아름다움의 볼륨이 생길 겁니다. 자,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 고농의 덴맨, 이 덴맨 참 좋아야 돼요. 이 생머리는 덴맨으로 있잖아요. 덴맨으로 이 그 드라이 하면은 굉장히 내추럴하고 머릿결이 좋아져요. 특히 이제 이것은 클리닉을 발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덴맨으로 드라이 하면 윤기나고 머릿결이 굉장히 부드럽고 고객의 만족도가 정말 높아요. 그래서 일반 그 뭐죠? 일반 그 매직기라나? 매직기를 하면 좀 머리가 좀 이렇게 인위적이고 부드럽고 탁 죽은다면 이것은 약간 내추럴한 굉장히 자연스러운 자연미와 부드러움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단발머리는 꼭 이 덴맨 드라이, 꼭 덴맨 드라이도 이 고농 써진 걸 해봐야 잘 돼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뭐라 했지? 또 생각난다. 알림장 하랍니다.되게 많은 머리여서 머리 이제 감고 말릴 때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리고 평상시에 있을 때 되게 머리가 무겁고 그랬는데 자르고 나니까 숱도 많이 정리가 된 것 같고 머리가 전반적으로 되게 가벼워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평소에 제가 머릿결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어서 근데 이제 손으로 눌렀을 때 빗질도 잘 되고 머릿결도 많이 차분해진 것 같아요. 고농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